연세 드신 집사님이 나오셔서 참 진지한 기도를 해주셨네요. 이번 집회는 전부 울보들이 모인 것 같아. 여기저기서 왜 그리 우는지. 우리 숙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숙소에서도 그냥 울적울적 울고 정말 속에 있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진지한 회개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아침에 그래서 요 울보들이 다 모였구나. 예, 울어야 되는 자신의 상태를 본다는 것은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자기 상태를 모르면 예수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이 울음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울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울음이냐면 자기 서름입니다. 자기 서름에 우는 눈물. 자기 서름의 눈물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 위로만 될 수 있겠죠. 그것은 회개의 눈물하고는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처절한 자신의 모습, 가정함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도 눈물 나지요. 너무 감사해도 눈물 나지요. 감동받아도 눈물 나지요. 그런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누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든지, 설령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준비되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가 없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자기 걸로 받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재어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전에 이거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옛날에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런 감정으로 보지 말고, 이 자기 감정이 딱 닫혀 있으면요, 말을 다 왜곡시켜서 이해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보고 했다고. 우리가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식으로 듣잖아, 그죠? 이제 우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들리지 않고 성령이 진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려서 육으로 이해하지 말고 듣는 마음을 달라 기도할 때 마음이 듣습니다.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마음에서 받습니다. 예,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 다윗이 늙어 이제 왕위를 그만두게 될 때 솔로몬이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모래알처럼 많은 이 백성들을 저는 도저히 지도하고 가르치고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뭐 달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했죠? 다른 번역에 보면요,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의미는 같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 지혜 외에도 모든 걸 더해 줬습니다. 그 모든 걸 재판하고 판단하고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에서 왔어요. 지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가르칠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사회 상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받는 게 아니라 유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참 지식이 있다.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00% 아멘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에서 배우고 깨닫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절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만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공부를 해나왔다는 게 참 다행이구나. 절실히 제가 깨달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든지 화인여사의 글을 보면은요,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심리학 박사가 이렇게 가슴 속 깊이 깊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지도해 줄 수 있을까? 말씀 보면 그렇지 않나요? 기가 차는 게 기가 차. 기가 찬다. 와,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그렇죠? 연애신 읽고 있으면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구구절절이 어찌 그리 진리만 엮어나가는지. 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말을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그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에서 배우라고. 직접 말씀에서 배우세요. 거기에 참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기별 말이에요. 전 정말 의학적인 어떤 상식,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에서 계속 빛을 보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요 실제로 저에게 배워도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서 배우면 정확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 이번에 좀 그거 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 다 말씀에 있네. 아 저 홍순호 선교사가 참 시대소망 잘 가르치네. 홍순우 선교사 쳐다보지 말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를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김철은 전도사가 가르치는 그 강의 내용들이 그게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이 찾으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지도해드리고 환자를 지도해드리는 이 모든 내용이 아, 저 원장이 잘 가르쳐. 저 원장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아, 저분이 말하는 게 이 말씀에 다 있구나. 여러분이 그걸 이번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기에 아주 똑똑한 집사가 하나 와서 일기 수료를 하면서 그 간증하대요. 와, 난 어떻게 저 최 집사처럼 저렇게 일을 하지? 좀 배우러 왔대요.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다 배웠대요. 그럼 뭐 배웠느냐? 아니, 말씀에서 배우면 되겠네. 가서 말씀 읽고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거 다 배웠다는 거죠. 자꾸 올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번 기간에 말씀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지금 요양원 하고 있잖아요. 가정 요양원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배워서 하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듣는 마음을 가지세요. 듣는 마음을 구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이 글자로 쓰여진 내용 이런 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분에게서 온 지식과 지혜가 내 사상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들은 잊어버리지만 여기서 온 이 사상들이 내 사상으로 물들여가지고 나중에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지혜도 영감도 거기서 옵니다. 제가 어떤 데 이제 환자를 이래 상담할 때 또 환자를 도와줘야 될 때 실제로 영감이라는 게 옵니다. 어떤 경우에 환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 병원으로 가야 되나, 뭘 먹여야 되나, 굶겨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때그때 그때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럴 때에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게 적극적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어디 책에 쓰여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녹아난 그 어떤 지혜와 영감이 그걸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 속에 지식으로 지혜로 이게 스며들어서 내 사상이 만나졌을 때 우리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묻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설교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건강에 관한 말씀들을 이래 보면서 어제도 제가 계속 믿음의 의의를 바울이 믿음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는 그 속에 건강기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에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그 사랑으로 만져져서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만 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기관은 마음의 지시를 받고 일어납니까? 마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몸은 마음이 가르쳐요. 그래서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해서 마음을 만져주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체 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역사하는데 그래서 바로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건강기별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어제 우리 본 4장 15절 이후로
어제 우리 봤잖아요. 저는 그 말씀 보고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을까? 이분이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지 긴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유식한 분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인체가 활동하는 이 법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을 만져서 치료하시는지 그걸 성경 구석구석을 읽어보면요. 참 그렇게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저서가 써놓은 글들을 봐도 다 그렇게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는 그 말만 인간의 귀로 듣지 말고 그 말 속에 흘러나오는 진리 그걸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말씀을 전해보면 그런 걸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보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불교인 중에서도요. 이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 이해를 가장 밝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를 하나를 딱 복음을 던져주면 그 사람은 수십 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이해를 하는 거거든. 진리는 하나 받으면요. 전체가 쫙 열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말해도 지식 그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다 아는 줄 알아. 이게 참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기까지가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입으로 말하지요? 다 하니까 근데요 그 이상 넘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입에서 나오는 언어만 듣지 말고 그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이 말로 전달되는 가슴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이 가슴이 읽어지지 않으면서 입에 나오는 말만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대화가 안 되죠. 그 문제가 일어나죠. 이럴 때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숨통이 막힌다. 어떤 데는 대화를 다 하다 보면 아 숨통이 막힌다. 그 답답하지요. 사실 부부가 대화할 때 숨통 막히면 큰일 납니다. 부부 소통 안 됩니다. 그런데 부부의 대화는 다 가슴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그 가슴을 얻기를 원하고 가슴이 가기를 원하고 가슴과 가슴과 만나기를 원하는 대화를 아내는 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입으로 말만 하고 있다면 숨통이 막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지요? 인간의 언어로 듣는 것. 이것이 숨통 막히는 일이죠. 인간의 언어로 하늘의 얘기를 듣는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는다고. 참 예수님은 영어로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육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까지 제가 2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 2부, 오늘은 13장, 예, 약물의 유해성, 11장, 2부 11장, 약물의 유해성하고 가로 안에 사탄의 혼종법 해놨죠. 아,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 약물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물의 사용,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약물 위험성 하나를 얘기하는 이 속에는요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 외에 다른 잡종이 들어오는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이 외쳐지고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둘째 천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지요. 첫째 천사의 기별로 갈 길을 열어주고는 지금 있는 거기서 나오라 그러지요. 다 혼잡된, 전부 다 혼종된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고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이 세 천사 기별이 우리가 그동안에 읽고 이해하고 역사적으로만 적용해서 재림교회가 터크낸 기별처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별의 빛들이 와 있지만 세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이 기별을 전했고 예수님도 이 기별을 전해주셨고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이 기별을 전했고요. 성소진리가 전부 이 기별이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첫째와 둘째를 같이 외쳐서 마지막 예수님의 속죄사업을 마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온 성경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제까지 영적 친교를 하면서 2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2부까지 다 했습니까? 혹시 3부로 넘어간 방이 있나요? 거기는 빨리 갔네요.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3부를 이제 하고 나면 1, 2장을 오늘 좀 하시면 되겠어요. 서론을 좀 깊이 토의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3부 이제 서문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1장, 2장을 해야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3부 1장부터 나간다고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3부의 내용을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까지는 2부의 내용을 요약해서 조금 짚어 이해가 되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 11장 사단의 혼종법, 약물의 유해성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앞에서부터 읽고 다른 부분은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그 앞에 서두에 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붙이고 하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창세기 3장 8절. 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꾼입니다.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꾼 역할을 하지 우리를 돕는 게 아니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가 갖다 놓은 것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놨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작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시덤불 엉겅퀴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를 따라 걷고 일하고 살게 돼 있는데 죄가 들어오고 보니까 거기에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길이십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따라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 이 땅에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면서 이것은 우리가 사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하고 안 보이는 걸 늘 연결하라 그랬죠. 우리 마음 땅에도 가시가 나고 있습니까? 꼭꼭 찌르는 거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가시던 불과 엉큰기가 때를 지어서 이루고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하는 씨가 들어와서 가시던 불과 엉큰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에 보니까 우리 몸에다가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놨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나서 씨가 들어가서 나온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식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 속에는 우리 인체를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고 복구하고 우리 몸에게 에너지를 주는 힘을 주는 영적, 지적, 육체적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음식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창조 에너지를 받는다 그랬죠. 어제 공부한 거 잊어버리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뭘 먹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상에 고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맛이 있니 없니가 따질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밥상에 특히 마지막 재림 성도들의 밥상에 육류가 올라온다는 것, 생선이 올라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순종은 불신에서 오는 열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이번에 이 부분을 좀 깊이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 날마다 먹는 음식, 날마다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이 식물성에는 우리 몸에 강력한 치유력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해주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과일식 금식하잖아요. 물 마시고. 이거 우리 몸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 노폐물들 많이 먹어서 과잉으로 몸에 비축되어서 신진대사를 막고 있는 이런 방역군들, 이런 몸에 쌓여있는 방역군들을 다 청소해내기 위해서 금식 내지는 과일식을 시키면서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 몸에 불순물은 나가고 필요한 조직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몸을 회복해주는 강력한 치유력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마시고 보고 듣고 먹을 때 우리 몸에 강력한 치유력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치료될 때 우리는 현미밥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공기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이 부분 정리됐습니까? 아, 네.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사들은 세천사 기별 중심의 건강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창조주를 믿는다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전부를 말씀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약물이 무슨 역할을 하나?
가자법은 기별 2권 288에서 289.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신체 조직 내에 사망의 씨앗을 심지 않으셨다.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뜻하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이려고 유혹했을 때 사망의 씨앗을 심었다. 사단이 사망의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병이 듭니다. 불행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불행한 요소들은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큰 동산 안에 유독성 식물이란 단 한 그루도 심은 것이 없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독초들이 솟아났다. 씨뿌리는 이유 가운데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거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들이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후에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곡식을 땅에 심기 위해서는 잡초를 다 제거합니다. 그죠? 밭을 파고 갈고 부드럽게 해서 농부는 절대로 땅에다가 잡초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땅에는 뭐를 심습니까? 농부라면. 농부라면 잡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이거는 이제 죄를 가리키는 거죠. 원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잡초가 잡초의 씨가 들어왔듯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잡초의 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는 잡초를 제거하고 곡식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곡식이 올라올 때 뭐도 따라 올라오지요? 잡초도 따라 올라옵니다. 왜 올라올까요? 이 잡초가 왜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잡초는 가라지는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래요. 사단이 뿌린 거래요. 마귀가 악한 자가 뿌린 거래요. 그렇다면 이 잡초는 왜, 뭐 하려고 올라오나요? 왜 뿌리나요? 왜요?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꾼입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를 놓으려고 가라지 씨를 뿌렸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교육책에 보면 우리 아담 하와가 순종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발달하고 개발되면 하나님과 같은 품성, 지혜, 지식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어떤 하등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와 같이. 자기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욕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뭘 뿌렸다? 악한 씨를 뿌렸어. 잡초를 뿌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넣어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여기에 자라지 못하도록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넣었단 말이에요. 가라지 씨를 뿌렸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만 알고 자라기를 원하셨답니다. 아멘. 절대로 악이 들어오면 안 돼. 선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나니까 악이 들어와서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식어지죠. 메말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변질된 거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황홀하게, 여보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도 이제 특별하게 될까봐 당신도 빨리 먹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편에게 선악과를 따다 가져왔을 때 아담은 어떻게 됐지요? 초기 문집에 보면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거기서 죽음의 징조를 봤답니다. 그런데 왜 받아 먹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 혼자
거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같이 내려갔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 주시려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품성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씨가 들어왔죠? 죄가 딱 들어오고 먹고 나니까 변질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역사하고 자라야 되는데 뭐가 돋아났지요? 가라지가 돋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뭐 내 잘못이야. 당신이 만든 여자가 먹을 해서 먹은 것 뿐이니까 나를 벌 주지 말고 저 여자 벌 주라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실수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고약한 인간으로 변질이 된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하와도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받아 먹을 때는 그 아름다운 뱀에게 홀랑 반해버려가지고 유혹을 받아들여 놓고는 나중에 지가 죽게 되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든 뱀이 했다. 그러니까 저것만 저주하고 나는 난 아니야. 저게 시켜서 한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나에게 불리해지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나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 이룰 수밖에 없었잖아.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거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제거해 주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제거하면 우리가 하늘에 갈 거지요? 아멘.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라지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 놓는 거. 자라면 어떻게 될 거니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맺어지면 추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가라지 씨를 땅에다가 뿌려서 곡식이 자라는데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지를 자주 뽑아라 그랬죠. 제초 작업,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거듭난 경험을 한 이후에도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그 씨앗이 새로운 한 사람이 탄생해서 자라고 있는데도 이 몸에서 뭐가 자꾸 나온다? 잡초가 자꾸 나오니까 뭐하라고요? 잡초를 자꾸 뽑아라가 날마다의 칭의와 회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 회개함으로 칭의를 입으면 완전하게 성화가 되어서 성화된 생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씨가 들어가서 자라야 됩니다. 완숙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라게 못하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자꾸 가라지가 나오도록 유괴의 법칙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육으로부터 내가 원치 아니하는 한 세력이 나와서 나를 자꾸 못 일어나게 사로잡아서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내 품성이 연그러지지 못하도록 내 품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한 세력에 대해서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 후반부예요. 로마서 7장 후반부는 분명하게 거듭나는 경험 이후에 오는 투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해해버리면요, 완전주의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로마서 7장의 오해 때문에 완전주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해진다고요? 날마다 내가 죽는 칭의를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나중에 선물로 만들어 입혀주는 옷이 완전입니다. 그거는 100%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칭의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죄를 버려야 하고 우리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날마다 죄가 일어나면 회개를 해야 되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내 노력 이것이 협력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마지막에 완전하게 죄를 도말해서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내 노력은 없습니다. 100% 그분이 만들어준 옷입니다. 그게 완전입니다. 여러분 완전을 알고 말해야 돼. 그게 완전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완전한 옷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옷 입혀 주시려고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동안 육신의 법에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방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나게 해서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뿌리를 내려서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세 번째 밭 밭을 상징하는 청중은 가라지와 잡초, 가시던 풀과 엉큰키가 많이 나와서 곡식이 질식을 해서 자라지 못하도록 해서 추수 때까지 가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곡식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는데도 자꾸 죄가 나와서 뿌리를 내리고 떼짱밭이 되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그 가라지는 뭔가?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들, 이런 것들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답니다. 재리, 욕심, 이기심, 그것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가시던 불과 엉큰기가 나오게 해가지고 질식을 시켜버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지만 날마다 나오는 잡초를 뽑아내지 아니하며 날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며 요게 삽시간에 뿌리를 뻗어갑니다. 와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세요?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잘 자랍니다. 농사지은 분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그 나는 풀 있잖아요. 곡식 심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잔디 말고 왜 그 뭐라 그러죠? 바랭이가 나오면 처음에 나올 때는 손으로 쏙쏙쏙쏙 뽑으면 잘 뽑히는데요. 잠깐 바쁜 일 하다가 나중에 뒤돌아 밭에 가보면 새파랗게 딱 뻗어있죠. 다 덮어버렸어요. 곡식은 우리끼리 해가지고 크다가 꼬부라져 있고 풀은 쫙 퍼져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뽑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뽑으면 안 나와. 끌어낼 수가 없어. 왜요? 뿌리가 쫙. 여러분 죄는 절대로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죄를 품으면요 자꾸 알 까고 뿌리 내려가지고요 나중에 안 뽑혀. 그래서요 아침에 화가 나도 저녁까지 품지 말라. 뭔지 아시겠어요? 죄는 가지고 있으면 더 뿌리 내려서 나중에 안 뽑아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칭의를 해야 곡식이 클 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날마다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곡식이 크지 않습니까? 곡식이 먹어야 할 영양소를 잡초가 다 먹어버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떼짱밭이 되어가지고는 곡식은 질식에 죽어버렸고 이제는 곡식도 없는데 자꾸 풀만 뽑아내려고 하는 행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칭의의 경험도 없이 성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에다가 씨도 안 뿌려놓고 풀만 뽑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우리 숙소에서는 지금 칭의를 노래 부르고 눈물 줄줄 흘리고 다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예수님 만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눈물 쭉쭉 흘리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분명히 치기가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 생각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길가청중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길가청중, 돌밭청중, 그 다음에 가시덤불청중, 옥토청중, 네 가지 청중 비유를 하잖아요. 길가청중은 뭘 비유를 하냐,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금방 사라져. 왜? 자기 생각이 딱 고정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기 생각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가 청중은요,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절대로 흡수되고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씨앗이 길가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서 밟아서 엉개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쭉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수확할 수 없다 그러죠. 자, 그러면 돌밭청중은 뭡니까? 돌밭청중은 금방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네, 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칭의도 하고 뭐 한 것 같아. 자기는 막 다 된 것 같아, 감동받았어. 그런데 아직 이 사람 칭의가 안 됐어요. 말씀을 배우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뭔가 막 이제 막 뭔가 선교사업 하겠다, 뭐 의료 선교사 하겠다, 이제 막 신학교를 가야 되겠네, 감동이 돼요. 말씀이 주는 힘이 그런 것입니다. 씨가 들어왔는데 마음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뿌리를 내려야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곡식이 알갱이로 연결해질 때까지는 물론 태양 에너지를 입히받지만 뿌리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뻗어보니까 가다가 뭐가 막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돌입니다. 돌, 돌, 돌. 이게 돌밭청중이에요. 말씀 받고 줘가지고 기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할 것 같아서 막 뛰어나가서 일을 하는데 뭐가 안 빠져나갔어요? 자아가 안 빠져나갔어요. 자아가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진리가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이 영으로 성화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해한 걸로 자기 신앙이 다 된 줄 알아요. 왜? 뜨거운 경험했기 때문에 뭐가 된 줄 아는데 여전히 칭의는 못 받았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바위 덩어리가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잖아, 그죠?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킵니다. 왜? 내 사상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 뽑아내는 게 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돌 드러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돌밭청중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읽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뽑혀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이거 바위 덩어리 드러내는 작업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 뽑아달라고 부탁하시고 뽑아내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뽑아내려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서 밀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어요. 이제는 내 안에 자아가 죽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참된 의, 믿음의 의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잡초가 나오고 있잖아, 잡초가. 자꾸 가시던 불들이 나서 크는 것입니다. 이거 날마다 뽑아내지 아니하면 또 돌뿌리는 드러냈는데 곡식은 이제 이런데 질식돼가지고 또 못 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일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 곡식이 추수될 때까지 뽑아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씨가 들어가고 나서는 풀이 잘 나와서 잘 크는데 나중에 곡식이 커서 무성하게 그늘이 지고 이제는 추수 때가 다 돼가면 곡식 밑에 있는 잡초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쏠쏠 뽑아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죄가 힘을 못 씁니다. 죄가 힘 못 써요. 눌러버립니다. 죄가 의를 눌렀다가 의가 죄를 누르면 죄가 힘 못 씁니다.
이렇게까지 성장이 돼야 완숙시켜서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과정을 거쳐서 추수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완전한 추수가 품성 완성입니다. 거기에 가서 곡식이 완전히 익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자라는 곡식을 이삭이 잊지 않았다고 쳐버리지 말자 이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추수될 만큼 늦은비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물의 중독성을 화해 부인은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놀랬어요 정말 저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약물을 자꾸 투여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읽으면 약이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뭐 저기 뽑아놓은 거 외에도 화이브인의 글에는요 약물의 그 중독성과 약물이 유해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요 약물은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줄래요? 읽던 다음에 모든 가라지는 원수가 심은 것이다. 모든 독처는 마귀가 심은 것이며 그는 교활한 혼종법으로 온 땅을 가라지로 더럽히고 말았다. 그런데 의사들은 신체 조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약물을 계속해서 의지하므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생명을 파괴시키 그 생명을 파괴시킬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병도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파괴시키기 위해서 뭘 자꾸 한다? 우리의 품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독초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나가지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설정해 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제들을 다 주셨는데 뭘 자꾸 집어넣는다고요? 몸이 자연 치유가 되지 못하도록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러면 파괴하는 약물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 인체의 신체 조직을 약화시키고 하는 고장나게 하고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치료제들은 신체 조직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장나게 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치들을 파괴시키는 예, 섬세한 하나님의 장치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게 뭐다? 약물이다.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요.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약물 사용하는 거. 여러분 당뇨 환자 합병증 오면 약 한 주먹씩 먹습니다. 약을 하나 먹어가지고 안 들어. 그냥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얼마 안 가면 약 열 몇 가지 됩니다. 그리고 혈압 환자에게 약 주지요. 이 약 언제까지 먹으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 맞아 죽을 때까지 당뇨 환자에게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럼 이 약이 치료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이 약 먹어도 안 낫는 겁니다 그 얘기다 말이에요 이 약을 먹어서 나으면 한두 번 먹고 나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거는 이 약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약입니다 그런 거거든 그리고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은 것처럼 보인다 이랬어요. 화이보이는. 약을 사용했을 때 우리 몸이 나은 것처럼 보이나 후일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이 약이다. 대들수영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약을 무조건 끊는다고 저를 무식하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조건 끊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끊는 거지요. 예, 약을 사용하다가 딱 끊어버리면요. 몸 자체가 절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약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은 자기 기능을 멈췄어요. 그게 하나님이 설정해주신 섬세한 조직들이 파괴되어버린 거예요. 약이 들어와서 대신 해주면 우리 몸은 일할 필요가 없겠지요. 멈추어버립니다. 파괴되어버려요. 기능을 잃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시간 짧아 제가 많이 얘기 안 하지만 이 한마디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 소화 안 된다고 밥 한 그릇 두 그릇 먹고는 소화제 자꾸 먹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밥 한 숟갈만 먹어도 소화 안 됩니다. 왜요? 소화제가 들어와서 소화를 계속 시켜줬으니까 소화력이 활동할 거야 안 할까요? 소화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필요가 없죠. 다른 게 들어와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신체 조직을 약화시킵니까? 신체 기계를 파괴시킵니까? 이게 모든 인체에 다 그렇게 약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몸이 일어나서 일을 하도록 조건을 갖춰주고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을 해서 몸이 다시 회복하도록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몸이 재건하기 원하는 재료를 넣어줘서 몸이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치료법인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약물이나 어떤 요법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신체 조직을 망가뜨리니까 나중에는 회복불능 상태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거는요 사단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법칙 속에 이 건강법칙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제천사기별의 복음에 건강기별이 붙어있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한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좀 들으세요. 이제 오늘 입력 다 안 됐지. 저도 남의 강의를 들을 때 들을 때 다 흡수 안 되더라고. 이해 안 돼. 나중에 가서 테이프나 뭐나 또 들어보고 아 이런 말도 했네. 아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또 들으면 또 안 들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앉아서 이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인체는요 영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지배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건 잃어버리고 육으로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살고 있잖아. 이거는 사망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무슨 차이인지 오늘 여러분 다시 되시고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걸 꼭 읽어서 사단의 혼종법하고 올라갈 겁니다. 꼭 좀 들어보시고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말씀에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